그럼 이게 무슨 논리가 만들어지냐면은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이 하얀색과 녹색만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. x의 가다가 두 배가 된 거잖아요. 그치? 그러면은 여기서 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져요. 무조건.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다 하더라도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같아지고요. 어딜 그리든 여기 선이랑 여기 선이랑 두 배가 됩니다. 왜냐하면 저 2x라는 판정이 x쪽으로 두 배로 축소가 되는 판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값이 이렇게 만들어져요. 이게 또 빨리 솟아오른다 이것보다는 x쪽으로 두 배가 축소가 됐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1번 그래프에서 2번 그래프가 되기까지는 이 곱해진 만큼 두 배 축소가 된 겁니다. 그럼 만약에 0,0과 어떤 점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넓이를 구하여라, 그리고 이 넓이랑 비율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밑변의 길이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도 절반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얘는 2가 곱해진 거잖아요. 두 배로 쫙 늘어난 거죠. y축으로 두 배로 확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. 세로선 아무거나 이렇게 좀 찍어보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항상 같아질 것이고, 여기도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값이 같아집니다. 카발리에리 원리 때문에.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어떤 삼각형의 넓이, 이만큼 삼각형의 넓이를 서로서로 비율을 구하여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무조건 두 배가 되겠다. 굳이 우리가 수치를 구하지 않고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.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는 붙여진 개수만큼 축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근데 그게 논리가 어려우면 뒤집어가지고 그 역수만큼 확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수치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림만으로 얘랑 얘랑 두 배가 된다 라는 논리만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. 예시 하나만 더 할게요. 우리가 이 다음 단원은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 꼬여있는 문제에서도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. 이 논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4번을 풀어볼 겁니다. 여기 넓이가 20이라고 했었을 때 의 넓이가 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. 높이 일정하잖아요. 그럼 밑변의 기울만 좀 조절하면 되겠지. 직사각형의 절반이기 때문에 얘의 넓이도 20이 되는데 이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한 값이기 때문에 얘도 2분의 3배가 되겠지.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만약에 2K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변의 길이가 3K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. 그러면 2K였을 때 넓이가 20이 됐어요. 3K였을 때 넓이는 몇이 될까요? 30이 되겠죠. 어려운 논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카발레일리 원리를 써가지고 이 길이랑 어째요? 같죠. 왜냐면은 2y가 됐기 때문에 y축으로 2배가 됐기 때문에 여기 수치가 만약에 10이었으면은 여기 수치는 절반이 5가 되겠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. 얘는 x축으로 대칭한 것 뿐이잖아요. 여기 길이랑 서로 어째요? 같아지겠죠. 오케이,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이라고 했어요? 9라고 했죠.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? 그러면 여기 변의 길이가 3이었는데 같고 같아지죠. 아, 여기가 1, 여기가 1이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.